지뢰 하잖아. 두손 까딱 껴서 가슴 앞에서 뒤집어서 펼쳐. 가슴을 위로 끌어올리고 등이 뒤에서 앞으로 가슴을 밀어올리는 힘을 느끼며 두 팔은 최대한 천장으로 뽑아옵니다. 호흡합니다. 천천히 내리고 수카 안두카 반다하사나 반다하사나에서 천천히 파스치 목표 나옵니다. 본인이 가능한 것을 잡고 하체 앞으로 기울이게 들이마시는 숨에 고개 들며 시선 발끝 한 번 더 팔을 쭉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 상체는 45도 대각선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손톱을 올려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 잠깐 무릎을 뒤로 빼주고 두 다리 사이 간격은 30cm 무릎이 동해선상에 위치해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두 좌골에 같은 힘으로 상체를 세워줍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 무릎 사이에 손을 내려놓고 상체를 45도 앞으로 쭉 뻗어냅니다. 이때 뻗어있는 쪽 다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천천히 30초 동안 본인이 가능한 선까지 내려갑니다. 가능한 곳까지 내려가셨다면 그곳을 선택합니다. 허리뼈는 밑쪽으로, 정수리는 천장 쪽으로. 뻗어있는 다리에 햄스트링 자극을 느끼면서 두 손으로는 바닥을 당기고 눌러주세요. 그 힘으로 상체는 이 마시는 숨에 무심히 한 손 한 손 가지고 들어와서 숨 한 호흡 부르고 두 다리 사이 간격을 60cm로 넓혀주세요. 동일하게 왼쪽 오른쪽 필요하시다면 엉덩이 칼을 뒤로 살짝 빼내면서 양 좌골이 바닥을 동일한 힘으로 누를 수 있도록 자세를 교정합니다.
어떠장 발끝은 엉덩이 가까이. 준비되셨으면 천천히 앞쪽으로 한 손 한 손 내려가.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두 손을 앞으로 쭉 뻗고 배꼽, 가슴, 턱까지 바닥을 눌러주시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함께 호흡. 눈을 감고 어떤 부위를 바라보며 들이마시는 숨에 에너지를 채워넣고 내쉬는 숨과 함께 통증을 눈 밖으로 빼내줍니다. 들이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마시는 중에 한손한손 천천히 몸 가까이 걸어들어와 두 무릎 위에 앉는다. 우스트라사나 변형입니다. 지금 손은 힙쪽 가까이 바라볼 수 있도록 엉덩이 뒤를 받치고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가슴을 들어 올리며 시선은 정면.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는 숨에 양 다리에 힘을 줘서 골반을 천장 위로 들어 올립니다. 뻗어있는 쪽 다리 바닥에 닿으시는 분들께서는 바닥을 밀어내는 힘까지 같이 써주시고 좌골의 수평이 최대한 맞을 수 있도록 이 자세가 편하신 분들께서는 고개를 뒤로 젖혀 우르르가 올까 자세에서 깊게 4번 호흡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는 숨에 고개 정면 천천히 힙을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상체를 세우시고 벌려져 있는 두 다리를 조심히 안으로 모은 후 반다아사나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다리 뒤로 젖고 두 다리 사이 간격 30cm 왼쪽, 오른쪽 좌골이 바닥에 동일한 힘으로 내려져 있는지를 인식하시면서 천천히 내쉬는 숨에 공인이 가능한 만큼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동일하게 머무르겠습니다. 뻗어져 있는 두 다리에 힘으로 발을 꿋꿋이 세우고 깊이 내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왼쪽, 오른쪽 작업에 동일한 힘을 실으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위로 올라오는데 그 무릎이 잘 나오더라. 한번 호흡을 정리하고 이제 두 다리 사이의 간격을 60cm로 조금 더 벌려줘. 무릎 상상은 동일하게, 좌골에도 동일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앞으로 몸을 기울여줍니다. 두 손의 위치는 본인이 가능한 만큼. 그리고 계속 호흡합니다. 가슴과 턱이 바닥에 닿으신 분들께서는 골반을 살짝 뒤로 굴린다는 느낌으로 꼬리뼈는 벽쪽, 가슴과 정수리는 앞쪽 길게 늘려줍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에 한 손 한 손 몸 가까이 걸어옵니다. 무릎이 겨눕니다. 이제 두 손을 힙 뒤로 바닥을 받쳐주시고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가슴을 천장 위로, 시선은 정면.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는 숨에 힘을 높이 들어 바닥에서 엉덩이를 띄워줍니다. 이때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뻗어있는 쪽 다리의 발바닥이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통해 전신을 더 높게 들어 올리고 준비가 되신 분들께서는 오른쪽 아웃카 동일하게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는 숨에 고개 정면, 내쉬는 숨에 천천히 힙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 무릎에 반영. 천천히 두 다리를 중앙으로 모은 뒤 단다 아사나 파스치 무타나. 고개 들고 수카 만두카 이번엔 비라 아사나로 처음에 했던 손과 반대로 가슴 앞에 깍지를 끼고 파란 가슴을 천장 위로 들어올리고
손을 최대한 위로 뽑아오며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는 숨에 두 손 무릎 위로 짚는다. 기어가는 것에 안과 착출함과 착출함과 된다. 빠리 코르나 두 몸을 앞으로 배를 바닥에 내려놓고 마카라. 호흡을 고르고 부장가 아사나로 올라옵니다. 본인의 몸이 허락하는 위치에 두 손을 놓고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등을 조여서 천천히 접근합니다. 부장가 아사나를 여러 번 해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손끝부터 팔꿈치 바닥을 꼭 밀어내시고 팔꿈치에서 어깨 그 힘에 가슴이 평평히 열리는 것을 보고 척추가 곧게 세워집니다. 발가락 발등 앞벅지가 바닥을 눌러 밀어 올려내는 힘으로 등의 상승까지 잘 자극이 느껴지는지를 바라보시고 등의 힘으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거기서 호흡합니다.
세 호흡만 더 하겠습니다. 박자의 속도에 맞춰서 세 호흡 한 후에 천천히 마카라아사나로 내려옵니다. 하늘 아사나, 귀, 다리를 힙 가까이 접어오고 양손은 가능하면 발목까지 붙여잡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는 숨에 양다리 간격 60cm 두 발, 팔, 다리를 쭉 뻗어올려서 팔자세를 만듭니다. 시선은 정면. 최대한 높이 두 다리를 뒤로 뻥 차린다 생각하시고 배꼽 부분이 바닥에 닿아 있으면 느낍니다. 여기서 호흡 하나 둘 셋 고개를 위로 젖혀서 발끝을 바라보고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두 다리 사이 간격 30cm로 좁히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굴려 상복부가 바닥에 천천히 다시 마카라아사나로 내려옵니다. 두 번째 부장가아사나 첫 번째 부장가아사나보다 좀 더 가능한 위치까지 본인의 손바닥을 두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에 골반부터 상체를 하나씩 위로 펴올립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상체 전체에 힘을 써서 등이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는 걸 느끼고 두 팔 사이로 가슴을 쭉 뽑아낸다는 방향성 거기서 멈춥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두 다리 사이 간격을 조금 더 모아 붙이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르두바 우카 고개를 뒤로 젖혀줍니다. 현재 자세가 충분히 자극이 느껴지신 분들께서는 지금 자세에 머무셔도 좋습니다. 머무시는 분들과 나아가시는 분들 다 동일한 자극으로
바닥을 두 손으로 밀어주시고 발끝부터 무릎, 앞벅지를 통해 상체가 들어올리는 자극을 감각합니다. 무릎과 묵하신 분들께서는 두 다리를 반 접어 알자 라자카프타아사나, 라자카프타아사나까지 접근했다가 다 함께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하나하나 배꼽부터 가슴, 턱, 이마순으로 내려옵니다. 마카라 아사나. 두 번째 단으로 아사나. 발 뒤꿈치를 힙 쪽으로 접어내고 팔을 뒤로 깊게 발목까지 접어 잡습니다. 두 다리 사이 간격은 첫 번째보다는 조금 좁히시고 들이마시는 숨에 발을 천장 위로 뻥차 올려줍니다. 이때 배꼽 근처가 바닥, 시선은 정면 호흡합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안타라반다. 두 다리 사이 간격을 좁혀내서 내전근 힘을 느끼고 몸을 앞쪽으로 굴려 상복부가 바닥에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마카라 아사나. 기어가는 자세 알다차트랑마. 매트 앞쪽으로 오셔서 우스트라아사나 준비합니다. 두 손은 골반 뒷뼈를 받치시고 손가락이 골반 앞쪽을 향할 수 있도록 우선 처음에 힙을 뒤로 오리 엉덩이로 빼주시고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충분히 가슴이 들어 올려주시고 팔꿈치는 최대한 등 안쪽으로 모아서 등의 자극을 느껴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고개는 정면, 잘난다라마. 준비가 되신 분들께서는 천천히 한 손 한 손 뒤꿈치를 잡고 준비가 되셨다면 모두가 다리 너무 꺾이지 않도록 등에 힘을 느끼며 팔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를 잡아서 상체를 위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숨이 가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천천히 물 마시고 내쉬고 세 번 더 호흡한 후에 본인의 속도에 맞게 올라옵니다. 지금 자세에서 더 가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손을 앞으로 뻗어서 무릎을 덮어잡고 라브바드라사나 천천히 상체를 숙여 발 뒤꿈치까지 밑따라서 한번 올라옵니다. 바드라사나, 아도호카 바드라사나. 천천히 양 무릎 옆에 손을 두시고 복부 힘을 유지한 채로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여 내려갑니다. 복부 단단을 붙이지 마시고 등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부의 힘을 통해서 배가 안으로 등 쪽으로 붙는 느낌입니다. 숙면자 분들부터 두 다리 모으고 안타라반다 우스라사나 준비되신 분부터 천천히 올라오시고 이 앞 자세가 충분히 자극이 느껴지셨다면 앞에 우스라사나 반복합니다. 발등을 대고 하시는 우스라사나가 어려우셨다면 블럭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숙면자 분들께서는 두 다리 모아 붙이고 발가락, 발 뒤꿈치, 무릎 동일하게 골반 뒷배를 붙잡고 오리 엉덩이 가슴 확장 팔꿈치를 등 안으로 모은다는 생각을 통해 등에 힘 넣으시고 시선은 정면 내쉬는 숨에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며 굴 천천히 발 뒤꿈치를 붙잡습니다. 고개는 가장 마지막에 놓칩니다. 거기서 호흡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고 상체는 위로 꼽아 올리고 팔로는 발 뒤꿈치를 잡아 끌어올리며 거기서 머무시거나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무릎 사이 간격을 살짝 넓히고 상체를 90도로 들어 올리고 가슴 앞에 합장 이마 위로 합장 뒤통수로 합장 천천히 발 뒤꿈치까지 캐칭해서 열어봅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마시는 숨에 밑따라서나 무릎 꿇은 자세로 올라와서 천천히 바드라서나 아동과 바드라서나 본인의 속도에 맞게 다치지 않고 천천히 무릎 모아 붙이고 붙고
등으로 끌어올리고 이마 부분 앞 바닥에 천천히 위로 올라옵니다. 소카 완두카 바드라사나 단다아사나에서 등 대고 사바아사나로 됐습니다. 머리를 앞쪽으로 하시고요. 사바아사나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고 발꿈치 힙 옆으로 접어오고 깊게 발목을 붙잡고 알다 우드바 단으로 아사나 골반을 하늘 위로 들어 올리면서 두 팔이 팽팽하게 발목을 끌어당기고 무릎은 벽 쪽으로 밀어내며 팔과 다리가 팽팽함을 느낍니다. 턱은 가슴 가까이 잘란다라 간다. 알다 세트 간다 아사나. 손으로 등 중간을 받쳐 잡고 손가락 끝은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엉덩이 쪽으로 엄지손가락만 골반 옆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몸을 들썩들썩 어깨가 안으로 모일 수 있도록 들어옵니다. 알다 세트 간다 아사나 거기서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안 따라간다 두 다리 사이 간격을 모으시고 다시 한번 가슴을 턱 쪽으로 들어 올리시고 왼쪽 다리부터 에카파다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내리시고 반대쪽 에카파다 다시 내리고 알다 세트 다리 앞쪽으로 쭉 뻗으면서 세트 간다 아사나 가능하신 분께서는 두 다리 모아 붙이면서 안타라 간다 세트 간다 아사나 다시 알다 세트 간다 아사나 두 다리 안으로 두 다리 사이 간격 골반 넓이 손목으로 다시 발목 붙잡고 알다 우드바 단으로 아사나 천천히 등부터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알다 우드바 단으로 아사나 다시 발목 손으로 붙잡고 들이 마시는 숨에 상체 하늘 위로 턱은 가슴 가까이 자나타라 간다 복부 반다 유지하시면서 거기서 태호흡합니다. 허벅지는 벽 쪽으로 팔은 팽팽하게 다시 한번 알다 세트 간다 아사나 두 손을 좀 더 흉곽으로 가까이 가지고 와서
네 개의 손가락은 하체 방향 쪽으로 오른손 하나 골반으로 나오게 하신 후에 왼쪽 다리를 들어 굽혀진 채로 가슴 가까이 하늘 천장 다시 가슴 가까이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가슴 가까이 발끝 천장 가슴 가까이 내려놓으시고 다리 앞으로 쭉 뻗어내려 세트반드 아사나 다시 반 접고 알다 세트반드 아사나 알다 우드바단으로 아사나 붙잡고 천천히 윗등부터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두 다리 펴서 타바타마 두 다리 골반 옆으로 접어 올리시고 오른손과 바늘아사나 같습니다. 손 얼굴 옆에 두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는 숨에 정수리 바닥 팔꿈치 모으시고 90도 정수리 손바닥 태점이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수리 바닥 팔꿈치 모으시고 들이마시고 다시 들이마시는 숨에 두 팔 쭉 뻗어 올립니다. 오른쪽 단으로 아사나 가능하신 분들은 고개 뒤로 젖혀서 발끝 바라보시고 두 손 사이 바라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신 분 두 다리 한쪽 한 갈 안으로 두 손 한 걸음 뒤로 다 같이 천천히 내려와서 타바타마 타바타마에서 숨 고르시고 마지막 코리예요. 두 발 다시 접어서 힙 가까이 다리 간격은 골반 넓이 손 머리 위로 오른쪽과 나누어 하나 준비합니다. 손을 얼굴 옆으로 가지고 왔을 때부터 간격을 최대한 좁히셔서 팔꿈치가 얼굴 가까이 정수리 바닥 힙을 들어 올리는 정수리 바닥 정수리 손바닥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룰 수 있도록 들이마시는 숨에 들어 올립니다. 우르드바 나누라 아사나 거기서 호흡을 하시거나 가능하신 분께서는 팔과 다리 가까이
가능하신 분께서는 하체 힘으로 커버. 드롭백으로 내려오셨으면 정수리 바닥에 대고 정수리 뒤로 깍지 이빨이 따단다. 지금 다리 조금 앞으로 가볼까? 옆 쪽으로 다리 옆 쪽으로 조금 한 손 앞으로 이렇게 뒷발이 따단다. 아르다 뒷발이 따단다. 두 다리 모아보시고 가능하시면 최종 뒷발이 따단다까지 발바닥 누르는 힘으로 발을 쭉 뻗어내시고 가슴 두 다리 접어서 다시 아르다 뒷발이 따단다. 천천히 뒤통수부터 바닥에 대면서 내려옵니다. 하반부터 두 다리 껴안고 발끝은 몸 가까이 복부의 반달을 잡으며 두 다리 꼭 가슴 앞으로 끌어안습니다. 무게 들어서 등무릎 사이 복부의 힘을 느끼며 내전근 힘으로 무릎까지 모아 붙이고 배가 등쪽 가까이 거기서 바로 발날을 양손으로 덮어잡고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깍지 키시고 요가 니드라사나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다리 사이 간격 벌리시고 발 잡은 발바닥을 가슴 얼굴 가능하시면 정수리 가까이 요가 니드라사나 복부 힘 느끼시면서 다시 파바무타 다시 등 바닥을 대고 잠시 휴식 다시 한번 누가 니드라사나 발바닥을 붙이고 발날을 양손으로 덮어잡고 손의 힘으로 발바닥을 가슴 얼굴 정수리 가까이 복부 반달 힘을 유지하시면서 다시 파바무타 두 무릎 가슴 앞에서 꼭 끌어안아줍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 천장 위로 두 손은 골반 옆 바닥을 눌러주고 천천히 반동 없이 할라하지마 발끝을 얼굴 뒤로 넘겨줍니다.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반동 주셔서 와도 돼요. 할라아사나 발끝으로 바닥 밀어내고 복부 반다 잡으시고 지금 좀 힘드시면
할라 아스나. 파스타 할라 두팔 발바닥 아래로. 파스타 할라 다이나 삐다 아스나. 두 다리 사이 벌려서 얼굴 다리 사이로. 가능하신 분은 발라를 덮어잡고 다시 할라 아스나 하스 할라. 손 등 뒤로 팔랑바 실에서 아스나 어깨 서기. 어깨 서기에서 오래 유지하겠습니다. 손으로 등을 잘 받쳐잡고 최대한 팔꿈치가 등 중간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시고 발끝이 천장을 향해서 발끝까지 힘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발끝이 외회전 혹은 내외전 되지 않도록 내전에 힘도 주고 오른쪽 다리 더 빠르마. 오른쪽 다리 걸고 왼쪽 다리 걸고 두 다리 발등의 힘으로 모아 조이고 빠르마 사르방 마스마. 두 다리 손장으로 쭉 앞벅지 늘어나는 거 느끼시고 두 무릎 천장으로 두 무릎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귀 옆으로 배 힘으로 잡아 끌고 다시 복부 힘으로 두 무릎 천장 왼쪽으로 회전 두 무릎 최대한 귀 가까이
등호를 천장. 최종 자세, 무릎, 얼굴 가까이. 가능하시다면 팔로 허벅지 바깥을 끌어안고. 다시 두 손 등 받치고 빠져나가서 다시 등으로 천장 위로 살랑살랑 하나 두 다리 풀고 어깨서기 반대쪽 빠져나 왼쪽 오른 다리 발등으로 허벅지 살 띄워주시고 빠드만사랑 아사나 두 무릎 천장 등으로 왼쪽 방향으로 회전 귀 가까이 두 무릎 천장 오른쪽으로 회전 귀 가까이 두 무릎 천장 최종 자세 두 무릎 얼굴 가까이 수평하게 내려온 다음에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양손으로 허벅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붙입니다. 다시 두 팔로 힘 받치고 빠르마사라방 가서나 두 다리 쭉 하늘 위로 사라방 가서나 잔남바 사라방 가서나 어깨서기 천천히 할라 아사나 하사 할라 까르마피 하사나 이제 하살라 두 손으로 등 뒤쪽 바닥 받치고 천천히 등을 말아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사 아사나로 시작합니다.